출근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이제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베 정권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자기네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제가 일본 음식을 팔려면 어떤 상품이든지 그 상품에 대한 좋은 점, 유래, 역사 그런 것들을 좋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점점 떳떳해지지 않으니까 음식이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방송을 듣고 이거 아니다 이때다 싶어서 오자마자 그냥 일단은 A4지에 매직으로 적어서 앞에다가 안 판다 적고 그래서 매스컴이나 뭐 일반인들 말할 때 보면 너무 일본이 하는 행위 자체가 울분을 참을 수 없는데 특히나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특히나 우리가 36년간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했고 그런 데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지만 제가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 정비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적으로 기본적인 A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차를 수리를 못하겠다, 검사를 못하겠다, 수리를 못하겠다, 정비를 못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검사에서 왜 하냐 하지만 우리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상기화되고 또 매출에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또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딸이 살아갈 대한민국,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제 딸이 떳떳하게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어떤 분류가 받을지라도 일본 아베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규탄하고 가야 된다. 지금 뭐 전혀 후회하지 않고 서울 도심 최대 규모의 남대문 시장.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시장 안에는 국내 상품뿐만 아니라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상가들도 즐비합니다. 이 중에는 오래전부터 일본이나 미국에서 건너온 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이런 점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사요.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물건 안 산다고 사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고 잘 안 사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지금 안 사요. 원래는 일본 제품들이 좀 많아서. 안 하는데 우리가 일정 이제 갖고 오는 사람 안 갖고 안 사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파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 수입 상가 상인들의 시름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렇게다 그러면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다 돌아서도 아예 찾기가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지. 거의 뭐 그냥 안 되겠다 싶게. 대학가 문구점에도 불매운동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펜이나 지우개 등 필기구의 절반 이상은 일본 제품들인데 소비자들이 싸늘해졌다는 반응입니다. 일부러 국산을 찾는 경우도 있어 아직까지 매출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는 일본산 필기구들은 계속 재고로 남겨둬야 합니다. 일본 제품들이 70% 정도는 차지하고 국내 제품이 30%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본 제품 판매가 아무래도 확실히 줄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한국 제품들은 손님들이 어디 있냐고 위치를 물어보셔서 골라 가시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갈등. 불매운동 자체가 자발적인 행동인 만큼 누구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 자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참할 때에는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